금요일 제주 7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한 마리 뽑고 가겠습니다. 자, 바로 4번마 두루. 자, 요거 직전 경주 이빨이죠. 4번마 두루를 뽑고요.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직전 경주에 가경남이가 외곽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자, 1번 게이트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1번마 광산대로. 자, 요놈을 달라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3방. 자, 이제 전현준이의 8번마 전농왕이 움직일 때가 됐어요. 999에다 한 방 때립니다. 자, 쌍복식 1번, 8번. 1번, 8번. 5번, 천년바위도 다시 선두를 햄새 끌어 뒤로 밀리면서 2번과 8번, 6번 싸움입니다. 안쪽에는 2번, 백농천지와 바깥쪽에는 1번, 광산대로 8번, 전농왕까지 1번과 8번의 역주가 됩니다. 1번이 선두입니다. 안쪽 2번, 바깥쪽으로 8번, 8번의 역주가 됩니다. 1번, 8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선토 갑니다. 17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서여경마 과천 오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에 자, 3번마 경주도렴이 역시나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쌍복 대가리는 자, 티즈 바로우스입니다. 충분히 외곽에서 추입으로 감고 올라올 수 있는 자, 3번마 경부도령은 꺾고 갑니다. 3번마 경부도령은 꺾고 가고 4번마 러닝 넘버원도 꺾고 갑니다. 자, 인기 1, 2위, 2, 3위 싹 꺾고 주력으로 한 방. 자, 김영근이가 타고 있는 6번마 쏘아라바바가 숨어있는 아나짜리입니다. 자, 쌍복식 12번, 6번. 12번, 6번. 6번 수아라바바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6번 수아라바바 김용근 기수와 함께 선두로 부상에 나오고 바깥쪽 12번 티즈바로즈와 3번 경부도령이 뒤쫓습니다. 6번 수아라바바 아직까지 1과 2분의 1만 시차 여유가 있습니다. 6번 수아라바바 단독서 조직해 나갑니다. 12번 티즈바로즈와 3번 경부도령까지 6번 12번 3번. 서울의 4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매마 한정경주 서여경마 과천 4경주입니다. 4번 인격 필살, 12번 매직 타이드. 자,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하고 있는데요. 12번마 매직 타이드가 잠병 7회로 공백이 좀 있고 아직도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 12번마 매직 타이드는 뒤로 돌리고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장켜리로 바뀐 4번마 일격 필살입니다.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놈. 자, 안쪽에서 삼행 때리고 나갈 주여정의 3번마 유쾌한 날들의 한방 때립니다. 자, 쌍복식 4번 3번. 자, 쌍복식 4번 3번. 안쪽에 11번 질주군에서 외곽에서 넘어서면서 3번 유쾌한 날들과 김효정 기수가 단독 선두로 부상했고 2위로 따라붙는 4번 일격 필살이 2위입니다. 3번 4번 두 마리 앞섰고 안쪽에 11번 질주군까지 3번, 4번, 1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